죄송해. 인서말이 맞아요. 전 저만 생각하고 저만 힘든 줄 알고 제 생각만 하나 봐요. 아, 그만하고 들어가. 누가 보면 내가 다 큰 딸 벌세운 줄 알겠어. 죄송해요. 나다. 예, 아버지, 들어오세요. 너 그 아까 그 전화 놓고 가는 바람에 감독 전화 내가 받았거든. 이 감독 전화 왔었어요? 어머, 이 근처 다 와서 네 전화를 한 모양이더라. 내가 잠깐 나갔다 했더니 뭐 놀이터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그러더라고. 그럼 지금 놀이터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? 아닐 거야. 아, 더운데 그 찻집이라도 가 있으라고 했으니까 아마. 찻집이요? 어디 찻집이요? 아, 전철역 사거리에 있는 찻집 말이야. 우리 동네 찻집 거기밖에 더 있어? 왜? 나 잘못했어? 에? 아니요, 그게 아니라... 아니에요. 제가 전화해볼게요. 예, 지금 막 집에 들어왔어요. 지금 어디세요? 그럼 바로 들어간 거예요? 네. 아버님이랑 통화하고 나서 생각해봤는데 한 작가가 언제쯤 집에 들어올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무작정 기다리기도 좀 그렇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그냥 들어왔죠. 아, 그럼 저희 아버지하고 통화하고 나서 그냥 바로 들어간 거예요? 네. 네, 죄송해요.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연락도 없이 찾아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. 미리 연락하면 안 된다, 오지 마라. 그럴까 봐 그랬죠. 알았어요.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 좀 생각하고 얼굴 좀 봅시다. 내가 한 작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. 에이, 어떻게 그래요. 작가가 없으면 대본이 없는데. 대본도 없이 연출자가 뭘 하겠어요. 그럼 기다릴게요. 연락 줘요.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 알죠? 네. 네. 언니는요? 엄마 또 자. 자? 낮에 뭐 했는데 밥도 안 먹고 자? 너한테도 아무 얘기 없었어? 무슨 얘기요? 아니다, 아니다. 먹자. 하리도 얼른 먹고. 네. 왜? 자더라도 저녁은 먹고 자야죠. 나도 밥이나 먹어.